고대 세종 산학교육체제 기획 연구를 발표할 대학생 산학기획단 팀장 김아림입니다. 저희 팀의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려대학교 산학센터 교육기획체제를 주제로 삼은 이유는 대학 입학 정원 대비 입학생이 대폭 감소하면서 교육부는 제도 개선과 혁신을 위하여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토대로 대학과 지자체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권고하였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토대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기반 지역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부는 세 가지 혁신 유형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산업 선도형, 두 번째 지역 산업 연계형, 세 번째 직업 교육, 전문 직업 교육형입니다. 내용은 첨단 융합학과 개편, 연구시설 인프라 조성, 그리고 지역산업연계, 전공교육 등 R&D 센터와 학과 개편을 실행하도록 권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구 배경을 토대로 저희는 산업과 학교의 연계 플랫폼을 확장시키고 지역 시민 및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누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에 연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산학교육센터 전체 구조 설계, 커뮤니케이션, 채널 제작 및 관리, 누적 데이터 수집 및 피드백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산학교육센터 전체 구조 설계입니다. 현재 지금 산학교육센터는 산업 문제 해결 활동으로 실전 문제 연구단을 기획하였고 이를 통해 기업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 활동으로 아너스 RNSD, 리빙랩 시민과학당 등 사회적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것을 기획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문, 문화, 공허 활동을 통해서 고대 세종 지역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채널 제작 및 관리입니다. 학생들과 산학센터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작하였는데요. 현재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등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작하였으며 아너스 기관을 통하여 제작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콘텐츠를 추가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제작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누적 데이터 수집 및 피드백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커뮤니케이션 채널 등에서 얻은 그런 데이터들을 파이썬 R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필요한 규격에 맞게 변형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분석된 데이터를 토대로 학생과 시민 그리고 산업체를 연결짓는 산업교육센터만의 플랫폼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의 독서 목록은 이와 같이 5권이며 대학의 학부 교육이 처한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사례를 통하여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 보유한 전문적인 인적 자원과 학생들의 창의력이 지역 사회의 경제 사회적 상황에 접목되었을 때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